네, 자 이제 마지막 파일인데요. 한 세 문제 정도 더 풀어보면 이제 전치사고 명사 수식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조금 어려워요. 자, 은행일이나 쇼핑 같은 단순한 활동들도 문맹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뭐 문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문맹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이를 축구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축구를 잘 하니까 그죠? 어떤 학생은 다리 힘이 없어서 축구를 잘 못하는 학생한테 야, 너 볼을 그 따위로 차면 돼.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 학생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막 하는 일들도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요. 미리 추론해서 짐작해서 알고 미리 고쳐나가는 그분들이 고통을 받기 전에 미리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또 뭐 주어를 찾아봐야죠, 그죠? 자,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은행일이나 쇼핑 같은 단순한 활동들도 그랬으니까 뭐 여기까지 주어를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어쨌다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문맹자들에게는 이렇게 아마 생각의 순서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뭐가 은행, 쇼핑 아니죠, 그죠? 그냥 활동도 아니야. 이거는 단순한 활동들을 주어로 잡아야 되겠네, 그죠? 단순한 활동들 시작. Simple activities, 그죠? Simple activities,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활동이에요? 은행이나 쇼핑 같은 이런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말이 영어에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like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like라는 단어가요, 이 좋아하다란 말이잖아. 근데 이 좋아하다에서요, 이 좋아하다란 말도 있지만 사실은 전치사로 쓰이면은요, 무슨 뜻이 있어요? 비슷하다란 말이지, 그죠?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또는 뭐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말이라서 즉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거라고 본다면 우리와 사람이라는 게 원래 또 자기랑 비슷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나 사람이면 자기와 다른 어떤 부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인지상정이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like라는 말은 비슷한 뭐뭐 같은 이런 뜻도 같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전체사로 lik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일, 쇼핑 같은, 그죠? 그래서 like banking and shopping, 그죠? 이나 그랬으니까요. 은행일이나 그랬으니까 all 쓰셔도 상관없어요. all하고 end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all 쓰셔도 된다. 자, 같이 가봅시다. 뭐가? simple activities. 어떤 거죠? simple activities like banking or shopping,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주어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죠? 어떻단 얘기야?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요. 어려울 수 있다. 추측이 들어가니까 조동사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뭐가 들어갈까? can be very hard. 그죠? 여기에 뭐 may 쓰셔도 되고요. will 쓰셔도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may나 can이나 will은 거의 뭐 큰 의미 차이가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may be very hard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문맹자들에게는 그랬으니까요. for the illiterate 그랬는데요. illiteration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단어는 이런 거죠. literate이에요. 네, 요 단어는요. 읽고 쓸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 문맹이 아닌 거죠. 그래서 literat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앞에요. 이렇게 ill 붙여. 여기 L이기 때문에 여기 L이 붙어요. 그런 게 있죠. 여기 R로 시작하는 앞에 R로 붙거든요. 그래서 irrational 같은 거 이성적이지 못한 거는 irrational 그러는데 이렇게 R로 시작하면 IR이 붙고요. L이 시작하면 IL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illiterate 그러면 literate 하지 않은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읽고 쓸 수 없는 이란 뜻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the illiterate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이제 illiterate people로 이렇게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을 the old라고 하든지 아니면 old people 하든지 이거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주어가요. simple activities에서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동사에서 복수가 쓰여야 되는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름은 좀 덜었어요. 그렇죠? 예. 만일 can이 없다 그러면은요. 여기다가는
are very hard라고 이렇게 복수로 맞춰주는 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요. 토익에도 많이 나오고 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자,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같이 가봅시다. 자, 뭐가요? 시작. Simple activities. 어떤 활동일까요? 시작. Simple activities like banking or shopping. 그리고 그게 어쨌다고? 시작. Simple activities like banking or shopping can be very hard. 누구한테요? 시작. Simple activities like banking and shopping can be very hard for the illiterat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강의 잠깐 스톱 시켜놓고 여러 번 해보세요. 아예 그냥 착 입에 붙을 때까지. 시작. Simple activities like banking and shopping can be very hard for the illiterate. 그죠? So we have to do something for them. 우리 그들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We need to change our world. 그죠? 우리 세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8번까지 해봤어요. 자, next question. 자, 9번으로 갑시다. 9번. 이라크 전쟁에 관한 어떠한 뉴스 기사도 민간인들과 군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사실상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라크 미국이 많이 저 공격을 여러 번 했잖아요. 예전엔 아버지 부시는 뭐 사막의 폭풍 작전 그래갖고 저 이라크 후세인 잡겠다고 1990년대 침공을 했었고요. 아들 부시는 또 그죠? 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놓고 뭐 대량 그 살상 무기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없더라, 뭐 이래요, 그죠? 아무튼 이 미국의 문제는 나중에 언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입에 거품 물고 한번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기록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라크 전쟁에 관한 어떤 뉴스 기사도 민간인들과 군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랬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겠어요? 야, 뉴스가 보도를 안 하네. 이거지. 그죠? 주어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 어떠한 뉴스 기사도 이게 주어지만 사실상 아 뉴스가 보도 안 해. 아 요거예요. 또는 어떠한 뉴스 기사도 보도를 안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상 영어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빵개 뉴스 기사가 보도해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저는 돈이 없어요라는 표현은요. 저는 빵원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간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거는 빵개 뉴스 기사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no news article, no news article. 시작. no news article. 빵이에요, 빵. 빵개 뉴스 기사. article이죠. 그 다음에 new news article. 그 다음에 어떤 뉴스 기사예요? 이라크 전쟁에 관한 그랬으니까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about the Iraqi war 그랬는데요. 이라크라는 말이 이제 형용사의 형으로요. Iraq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Iraq war라고 한다고 너 꺼져 이러진 않아요. 오케이? 자, about 같은 거 썼어요. 뭐 on 쓰셔도 괜찮아요. 뭐 주제를 삼을 때는 on 쓰셔도 좋고 about 쓰셔도 좋고 그래요. 시작. No news article about the Iraqi war. 자, 여기서 이 about 이하가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다고? 아, 뭔가를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빵개가 보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is reporting.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 자, 그렇게 해서. 자, 갑시다. 시작. No news article about the Iraqi war is reporting. 자, 여기에서 여러분 is 같은 거 챙기셔야죠. 왜? article이잖아. 그죠? 요 부분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은 바로 is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단수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No news article about the Iraqi war is reporting. 자, 그 다음에요. 뭘 보도하고 있나요? 그랬을 때는 민간인들과 군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그랬잖아? 이것도요.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 한마디로 뭐를 보도하고 있자는 거야? 첨예한 대립이죠. 그죠? 그냥 대립 아니라 첨예한 대립이야. 첨예하다는 말 교재에 다 써놨잖아요. 그죠? 뭐예요? The acute confrontation. 여러분, acute란 단어가요.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도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confrontation이라는 단어 이런 거 보면 재밌죠. con이 뭐예요? 커는 together거든? 같이 모이는 거야. 그 다음에 front라는 말은 뭐죠?
confront는 앞쪽이잖아. 그래서 이마를 서로 맞대고 있는 장면, 이게 confronta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양들이 싸우거나 소들이 싸울 때 그러죠. 이마, 그죠? 뿔끼리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더가 붙은 이유 아시겠죠? 야, 그거 보도 안 하더라고, 그게 바로 더라고. 알겠습니까? 예. 자, 제가 영어의 비밀, 거기, 강의에다가 또 관사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보시면서 관사가 계속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해드리는 강의를 또 거기서 보시고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작. No news article about the Iraqi war is reporting. 뭐를? The acute confrontations. 그죠? S 붙인 이유는 막 이러고들 있는 거야. 여러 명이서.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명사 나왔으면 또 꾸며주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이 confrontation은 어떤 confrontation이에요? 민간인들과 군인들 사이에, 이때 사이는 뭐로 가야 되겠어요? between일까요? among일까요? 이거는 민간인하고 군인들하고 서로 싸우는 거니까 양자간에 싸우는 걸로 봐서요. 아이고. between civilians and soldiers.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civilian, 요게요, 일반 시민을 가르쳐요. 군인의 반대, 민간인 있죠? 요거를 civilia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soldier는 군인이고요.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긴 문장인데, 여러분, 멋있죠? 그죠? 이것도요, 보면은, article이라는 명사를 전치사구가 꾸며줬어요, 한번. 그 다음에, confrontation이라는 거 있죠? acute confrontation이라는 명사를 또 뒤에서 between이라는 전치사구가 또 꾸며줬어요. 그래서 명사 두 개를 꾸며준 거라고 보시면 돼. 이거 빼고 나면 어떤 문제가 돼요? No news article이요. It's reporting. 뭐를? The acute confrontations.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었다고. 단어는 좀 어렵지만. 맞죠? 이거 꾸며주는 거 안 하고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면 No news article is reporting the acute confrontations 해서 끝날 수 있다고. 그죠? 어떤 뉴스도요, 그 심각한 그 첨예한 대립을 보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예, article이 무슨 article이냐, 그 다음에 confrontation이 어떤 대립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준 경우다.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10번. 훌륭한 학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구직자들은 직장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훌륭한 학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구직자들은,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지, 그죠?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아유, 좋은 구직자지, 그죠? 훌륭한 구직자.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그러나, 구체적으로요, 학력하고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한다는 뜻인데,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쩐다고?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 괜찮을 거야. will be okay 하셔도 되고요. 뭐, 그죠? 그냥 뭐 하는데?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서서 나눠보신 다음에요. 자, 한마디로 누가? 누가? 그렇단 얘기야. 누가? 구직자들. 시작. job applicants. 그죠? job이요. 직업이에요. applicant란 말이 지원자거든. 그래서, 뭐, job applicants. 이렇게 가시면 구직자란 뜻이 되고요. 이 말은요, 또 두 마디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한마디로 하면 applicant죠. 지원자들이야. 그죠? 어떤 지원자지? 뭘 위해서 지원을 할까요? for a job. 그죠? for a job. 그래서 하나의 직업을 위한, 구직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하러 이렇게 그냥 job applicants 하면 간단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job applicants는요. 근데 그냥 모든 구직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죠? 그래서 조금 제한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떤 구직자들일까? 훌륭한 학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랬는데요. 아, 이거 뭐 지니고 있다 그래갖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having 쓰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를 전치사로 표현한다. 시작. Job applicants with great academic background and positive attitude. 그죠? 이런 표현들은 제가 교재에 다 써놨어요. 이런 with라는 표현, 전치사구가요.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having보다는요. with가 훨씬 좋다. 그 이유는요. have라는 동사는 갖고 있다, 같이 있다 이랬는데 이런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ing를 붙이기에 좀 애매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난 지금 시계를 갖고 있어. 그러면 I have a watch지. I am having a watch.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는 안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갖고 있다 또 옆에 있다. 뭐 have라는 동사가 ing로 붙이긴 좀 어색하다고. 그래서 having great academic
예, 백그라운드 그것보다는 한번 내 거면 그냥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굳이 ing를 붙이는 게 좀 어색하다. 그래서 with로 많이 처리한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가봅시다. 시작. Job applicants 어떤 사람들이지? With great academic background and positive attitude. 그죠? positive 긍정적인 거고 attitude가 자세야. 그죠? 그렇게 해서 단어들 조금 골치 아프지만 좀 외워둡시다. 이런 단어들 먼저 많이 외우세요. 오케이? 뭐 단어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재에 나온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은요 빵게 어려움을 가질 거예요. 똑같이 가요. 갖고 있어요. 빵게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요 will have 그죠? 앞으로 가질 겁니다 그랬으니까 will have 가질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죠? 빵게 어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no difficulty, 그죠? We'll have no difficulty, 그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잡는 와중에 있어서 자, 요건데요. 지금 직장을 잡고 있어요. 직장을 잡는데 직장을 잡다라는 말은요. get a job이지, 그죠? get a job, get a job 요건데요. 이건 직장을 잡다고 직장을 잡는데 요거는 잡다를 살짝 바꿔주는 거잖아. 그래서 to get 하셔도 될 거고 getting 하셔도 될 거고 뭐 그러겠지 그죠? ing냐 to냐 이게 문제인데요. 정답은 in getting 그래갖고 이때 in은 빼셔도 돼요. getting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a job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거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 선생님 to get 아닌가요? 앞으로 직장을 잡는 건데요. 그래서 to get 아닌가요?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다라는 말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그죠? 그 일을 아직 안 하는데 어려움을 미리 가질 순 없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밥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밥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먹어보니까 되네. 이럴 수 있잖아. 밥을 지금 먹고 있어. 근데 아 이게 hard한 거예요. 이게 difficult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 먹고 있어. 이게 hard야. 그래서 I have a difficulty eating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ing가 여기 온 거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수거에서 보면은 have difficulty, have a hard time, ing 이렇게 돼 있는데 왜 ing가 오는지를 사실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물론 in을 쓰게 되면은요. getting은 그냥 하는데 이런 거고 in이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한 거겠지. 그죠?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니까. 그러니까 잡는 와중에 있어서 가운데 잡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요 getting과 to get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 job으로 끝내겠죠. 그죠? 오케이? 자, 같이 해 볼까요? 누가요? job applicants 어떤 사람들이지? with great academic background and positive attitude. 이 사람들이 어떨 거라고? will have 빵게 no difficulty 뭐 하는 데 있어서 in getting a job 됐나요? 또는 그냥 getting a job 하셔도 되고요. 쭉 가봅시다. 누가 시작 job applicants with great academic background and positive attitude will have no difficulty in getting a job 되셨나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한 반복하시는 거 알죠? 한 번 더 해보고 마칠게요. 시작 Job applicants with great academic background and positive attitude will have no difficulty in getting a job. 되셨나요? So, boys be ambitious. 여러분들, 야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cheer up. Okay? 그 다음에, keep your hope, keep your faith. 그죠? 여러분들, 믿음, 어떤 그런 거를,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큰 개념으로 보시면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자 하는 거였죠, 그죠? 그 중에서도 형용사구, 한마디로 꾸며주기.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먼저 전치사구로 명사 꾸며주기를 시도를 해봤어요. 요 강의는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없는 거 아니라고, 그죠? 굉장히 유니크한 강의니까요. 물론 제 강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아, 전치사구가 이렇게 형용사로 명사에 대해서 수식해 주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 되고요. 사실상요,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영어에서 엄청 많아요. 이게는 모든 형용사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형태가 전치사구 형태의 형용사일 거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전치사구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는 유닛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